네, 종이어장선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박오영의 양수겹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양수겹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오영의 양수겹장 방송입니다. 오늘은 지금 그 월남전 참전자회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그 진행사항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제목에서 보시는 바가 서울 지부장이 미끼를 물었다. 고소인 회유, 대의원 협박, 가처분 인용.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일단 그 서울 지부장이 우리 고소인 그 소관 씨한테 그제 월요일 날, 제가 오늘 목요일이죠.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방송, 오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요즘 그 제가 여러 가지 나이가 먹으니까 검진 관계로 병원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방송도 좀 그렇고,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좀 늙어서 그렇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 방송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매번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다는데 자꾸 상황이 발생하네요. 목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그, 소관 전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패소하면은 변호사비가 수천만 원이 나오고, 집에, 압류가 들어가고 이럴 텐데, 좀 공갈을 치더라고. 그래서, 치더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라 그러니까 소치하를 종용하더라고 그러는데, 이 소관 전우가 소를 취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죠. 대의원, 새로운 대의원을 또 저기 바꿔넣어야 되는, 대의원이 반드시 고소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 고소인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소관 전우를 집중적으로 아마 소치하를 하도록 압박을 넣은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전우들이 이제 법을 모르니까 자꾸 협박 뭐 이런 걸 하죠. 너 변호사비 패소하면 말이야, 뭐라 그러나, 무고죄로 너 역고소 당하고, 패소하면 변호사비 수천만 원 말이지, 압류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뭐 소치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몇년 동안을 그런 식으로 전우들을 협박해 가지고 전우들이 고소도 못 하고 이렇게 기죽어 가지고 나한테도 협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변호사비는 잘 모르겠죠. 변호사비가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짜리 변호사를 샀다 하더라도, 변호사비는 원래 천만 원짜리 사든, 이천만 원 사든, 삼천만 원 사든, 1억짜리 사든, 변호사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변호사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한다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그거 다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 부담금은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2, 300만 원, 3명에서 한 100만 원 해당된다 하지만은, 그것마저도 사실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완전 패소했을 때는 그게 변호사비를 진 팀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패소도 아니고, 기각이나 인용이나 이런 거에서는 변호사비를 각자 부담하는 것이 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비는 각자가 부담해요. 거기가. 특별하게, 확실하게, 기책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변호사는 각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변호사비 부담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담한다 하더라도 몇백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몇 천만 원 해가지고
너희들 뭐 압박 그 저기 집안 압류를 하니 많이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에그 또는 뭐 이게 지면은 말이야 묵으로 논다느니 또는 지면은 말이야 뭐어 뭐라 그러나 아주 그 장기간 자기 정지를 시킨다느니 뭐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하는데 그 협박을 이제는 안 통하죠. 제가 방송을 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협박이 안 통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협박했다고, 그걸 뭐, 징계가 될수 없고, 징계 사유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징계가 될 수도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더라도, 무슨 뭐, 재판을 못하게 재판을 해가지고서 이기기에는 뭐 변호사비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재판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전화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들어오면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하면은 여러 명이서 예를 들어서 뭐 자격정지 10년을 떼는 사람이 뭐 10명이다 하면 10명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뭐야 하면은 변호사비도 안 들어가요. 변호사비 없이 그냥 소송을 해도 됩니다. 변호사비 없이 소송을 해도 변호사 없이도 소송을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호사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서 변호사 안 해도 그런 확실한 건 이기기 때문에 변호사 쓸 필요가 거의 없죠. 그런 면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번에 아마 서울 지부장이 제대로 딱 걸려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구의 양수겹장이라고 그러는데, 표준어, 우리 한국말에는 양수겸장이라고 나오더라고. 양수겸장. 겹장이라는 말은 우리 장기 둘 때, 두 개, 뭐라 그러나, 짱이야!가 양쪽에서 이장 받고 상장 받고 마장 받아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두 개를 한꺼번에 장이 걸렸을 때 양수겹장이라고 그러는데, 표준어로는 양수 겸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양수 겸장이라는 말을 저는 양수 겸장이라는 말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독수리가 발이 두 개거든요. 사람도 손이 두 개고 두 개를 가지고 딱 잡아야 꼼짝을 못 하지. 독수리가 뱀을 잡을 때도 한쪽 머리 잡고 꼬리 잡고 이렇게 해야 안 하지. 머리만 두개 잡으면은 꼬리가 몸을 감아가지고 독수리가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양수 겸장이, 손을 쓰더라도 두 손을 어디다 쓰느냐, 잘 써야 되죠. 머리와 꼬리, 양쪽을 딱 잡아야지, 머리만 두개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양수 겸장 방송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 하도록. 지금 서울 지부장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양수 겸장을 받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을 회유하게 되고 대원을 협박한 이 내용이 화요일 날그 협박을 했는데 협박 회유를 했는데 수요일 날 바로 그거를 제출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이나 뭐 우리 박광야 측에서 내일쯤 인용이 뭐 떨어질 거 아니냐 싶은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월참에서는 7월 한 3일쯤이나 해서 기각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 서로가 각자 이제, 나름대로 각자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볼 때는, 3일날쯤 해서, 인용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지만은, 또 법적인 현실도 그렇고 228명이 부당하게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고 83명이 부당한 가짜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선거한 거는 이건 100% 무효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새로 228명을 뽑아가지고 이 84명 그거는 보험부 승인도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기는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승인을 받든 안 받든 간에, 하여튼,
법적으로 무효행위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인용이 떨어져야 당연하고, 만약에 인용이 안 떨어져 기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안에서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본안이 이게, 이건 뭐 오래 안 갑니다. 이런 거는 뭐, 몇 년씩 뭐, 가는 게 아니고, 6개월 이내, 거기가 끝날 거기 때문에, 오래 안 갈 겁니다. 그렇게 알고. 그래서 그 양수 겸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봤는데요. 이 탄원서낸 대의원은 퇴출 불가, 탄원서 대의원 퇴출 협박 신고 접수했다. 특수 협박 공금 횡령. 지금 양수 겸장이 지금 특수 협박한 거하고 공금 횡령한 거하고 두 개 양수 겸장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박수천 회장이 공금 횡령한 걸 고발했는데 뭐 공금 횡령한 게 뭐 사실이 아니다 뭐 또 뭐 자기들은 한다고 하지만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고요. 전우현 희생 리더의 양수 겸장 용감한 대의원들의 정의로운 공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양수 겸장에 대한 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대전 지부장이 송기창과 통화한 사실도 없는데 통화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하겠다. 지회장과 지부장도 거부 못하는 자가 과거에 대의원 했나 보다. 참으로 기가 차고 코가 맥힌다 하겠다. 우리 그 정병무 지부장님께서 또 한마디 하시네요. 우리 정병무 지부장 아주 유머러스하고 유타하고 적극적이고 상당히 재미있으신 분이죠. 뭐 지회장하고 통한 걸 지부장 지시 없이 지회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그 지부장은 또 뭐 중앙의 지시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여튼간에 뭐 이거는 어느 조직적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부장이 나는 안 했다 한다 해서 안 했다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양수 겸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왔으니까 양수 겸장, 양수 겹장으로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양수 겸장 이건 이 장면이 김준수 목사가 쓴 글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 한번 여러 가지 양수 겹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중에서 이걸 뽑았는데요. 장기에서 한 개의 말을 옮겨놓아 두 개의 말이 동시에 장군을 부르듯 한 가지 일로 두 가지를 얻으면 뜻하는 꼭 먹고 알 먹고라는 속담과 비슷하다. 뉘앙스는 약간 다르지만 같은 한자로 일거 양도 일석이조가 있다. 장기를 넣을 때 한 개의 말을 가지고 한꺼번에 장을 부르면 상대편의 말이 이동 경로를 좁아지게 해 국면을 유리하게 몰고 갈 수 있다. 가령 궁합에 차가 있고 그 사이에 마가 있다면 그 마옆을 옮기게 되면서 동시에 마장도 되고 차장도 되는 경우다. 양수 겸장, 양수 겸장이라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또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까봐 미리 이렇게 찾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수 겸장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은 우리 그 저 유튜브에는 커뮤니티가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죠. 다른 유튜브에는 커뮤니티를 잘 활성화하는 데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그 전후방송은 커뮤니티가 아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의견을 받고 싶은 거 설문조사를 고려해 보세요.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예, 뭐, 먹튀보다 더 나쁜 김연상 통수 이런 건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냥 한번 들어보시라고 해 놓은 거고. 한동훈 가구의 정체성, 이 한동훈도 말이죠. 지금 이게 우리 시사상인데 너무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36년인가를 하고 뭐 엄청나게 그 1,000명을 불러들여 가지고 수백 명을 구속 기소하고 여기 아주 한 그 문재인의 아주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 사람이 과연 우리 국민의힘당 이 좌파의 프레임에 지금 뭐 전부 좌파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이 사람을 과연 우리
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 당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어제 저녁에 뭐 11시 20분에 우리 그 방송에 나온 것도 보면은 그 우리 그 노원구 지회 그 건준희 지회장이 그 나왔던데, 그 부산의 그 국제신문 정치부장도 중앙대 나오고 대단히 그 에리터이신데 지회장님이 그 나오셔서 하셨는데, 뭐 내용은 뭐 연기나 내용은 좋은데 실제 우리 전우들한테 뭐 크게 도움되는 게 없는 것더라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가지고 뭐 생각보다 20분 동안 본 게 뭐 그냥 봉을 하고 보내야 달도 며칠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뭐 그냥 한번 취재한 것이 나온 거는 고맙지만은 별 도움은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의 일은 우리가 그런데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에 크게 도움 되는 것보다 뭔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특히 이 한동훈이 같은 이런 좌파가 되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방송을 좀 짧게 간단하게 되도록이면 20분 이내로 하고 그 대신에 좀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참고가 됐다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제일 관심사항은 이화종 회장이 직무가 정지되느냐 정지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좀 가장 눈앞에 현실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사.